안녕하세요. 딸내미 아드랑약초입니다. 뽕잎을 따러 왔어요. 지금 잎사귀가 많이 컸잖아요. 지금 이제 뽕잎나물 따는 장면을 찍고 있는데, 이따 이제 뽕잎나물 무치는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봄 날씨가 따뜻해서 뽕잎이 작년에 비해서 일주일은 먼저 올라온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벌써 뽕잎이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 깜짝 놀랐어. 우리 마을은 예전에는 뽕나무를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 친구분이 키웠던 거 알지? 맞아. 그때 그 엄마가 누에 기르는 거 가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어. 이제는 누에가 먹던 뽕잎을 나물로 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따고 있네. 여린 뽕잎을 따서 데쳐서 묵나물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얼려놓기도 하고 그래갖고 겨울에 나물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걸 또 삶아서 저기 볶아 먹기도 하고 또 뽕잎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아.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저기 뭐야 밥을 또 해갖고 양념간장에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그렇구나. 뽕잎나무는 시기를 잘 맞춰야 해. 뽕잎이 새기 전 따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월 말에서 5월 초가 적절한 것 같아. 뽕잎은 이렇게 어릴 때가 딱 좋아. 요즘같이 따뜻한 날에는 하루가 다르게 뽕잎이 자라기 때문에 자주 가서 살펴보았다가 알맞게 자랐을 때 따주어야 해. 우리 집 근처에 몇 그루가 있는데, 해마다 여기서 뽕잎을 딸수 있어 좋은 것 같아.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뽕잎 새순에 열매가 달린 게 많으네. 우리는 나무가 작아 이렇게 뽕잎을 쉽게 딸수 있는데, 뽕나무가 높으면 전지가위로 가지를 잘라서 따면 편리해. 맞아. 그렇게 가지를 잘라 주어야 내년에 새순이 올라와 자라면 좋은 뽕잎을 딸수 있으니까. 이 뽕나무는 몇 년을 두었더니 가지가 엉망으로 자랐어. 그래서 그런가? 뽕잎이 나오면서 오디 열매가 붙어 있는 게 많은가 봐. 그래서 올해부터는 뽕잎을 따고 가지를 잘라주려고. 오늘은 새순을 따서 일부는 저녁에 나물 무침을 하고 나머지는 데쳐서 일회용 팩에 물을 약간 넣어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에 먹으려고. 우리 마을에는 누에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 뽕나무를 밭에 많이 심었어. 그때 우리 먹으라고 따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때 막내 아들 데리고 뽕나무 밭에 가서 오디를 많이 따줬던 생각이 나네. 우리 어렸을 때게 소꿉장난할 때그 오디 열매가 까맣게 달리잖아. 먹을 게 없잖아. 과자도 없고. 그거를 따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물에다가 생수에, 그냥 물에 생수 물에다가 이만한 이렇게 대접이라고 하지. 그런데다가, 타서. 물을 넣고, 그땐 당원이라고 했거든. 아, 당원. 아, 당원. 설탕이 귀했어. 당원 있었지. 그거를 오디 열매를 넣어갖고, 당원. 당원을 넣어갖고, 저서가 그거를 밥이라고, 그렇게 갖다 조그만한 종재기 같은 거 소꿉장난하면서 수저를 이렇게 떠갖고서는 밥이라고 먹으면 잘 먹겠습니다. 막 하고 엄마, 아빠 노릇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소꿉장난하고 놀았어. 아, 그랬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 그때만 해도 아이들 간식으로 오디가 인기가 많아. 달 빠른 애들이 잘 익은 거다 따먹고, 다 익은 건 구경도 못했어, 나는. 그래갖고, 붉은색 나는 거왜덜 익은 거 있잖아. 나는 그런 걸 따먹었지. 애들 간식이 없었잖아. 먹을 게 귀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오디밖에 없었어. 막 앵두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입술이 애들이 새까맣게 되도록 그거 아, 따먹고. 그랬구나. 그랬어. 이제는 우리 마을에도 오디가 다 익어 떨어져도 따먹는 사람이 없어. 그나마 우리 손자 손녀가 와야지 따주고 있잖아. 맞아. 우리 애기들이 와야지 그나마 할머니
저거 따주세요 하면 정말 애기들이 잘 먹어 입술이 까맣게 해갖고 길쭉하게 그게 먹으면 정말 맛있긴 맛있어 달콤하고 그러니까 요즘 애기들은 다른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아이고 시골에만 오면 할머니 저거 따주세요 해갖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렇구나 지금 이거 뽕나무순 따갖고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고추장에 비벼서 뽕잎 비빔밥만 만들어 먹어보자고 뽕잎나무의 새순이 커서 뻣뻣해지기 전 채취하면 부드러운 나무를 맛볼 수 있어요. 뽕잎은 하루가 다르게 크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따뜻해서 좀 더 일찍 자란 것 같아요. 뽕잎나무는 산이나 들에 가면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으며 열매인 오디만 먹는 줄 알고 있지만 뽕잎도 나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참 별미더군요. 뽕잎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뽕잎은 콩 다음으로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이며 메티오니 등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20종이 넘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야채입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뽕잎에는 칼슘, 칼륨, 철분, 인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뽕잎나물에는 탄닌 등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비타민 A, 비타민 C 등 여러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요. 뽕잎나물의 주요 효능으로는 음료수 정화 및 중금속 배출을 돕는 작용이 있고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제에 세포 노화와 변질을 막는 작용이 있습니다. 소염 작용으로 염증성 질환 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및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등 심혈관 건강을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혈류 개선 작용도 있고요. 특히 혈당 수치의 안정을 돕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으로 간 건강을 돕습니다. 배변을 돕고 장 건강을 돕는 작용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 효능이 뛰어납니다. 피부 트러블 개선 등 피부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번엔 이제 뽕잎나물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뽕잎은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뽕잎나물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디카페인이어서 임산부도 섭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탈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뽕나무와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면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설사, 구토, 현기증, 복부팽만, 변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으면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뽕잎 해치려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데쳐갖고 뭐 할 거야? 묻혀야지. 묻혀 먹을 거잖아. 이것도 좀 줄어드나? 이게 아니에요, 안 줄어. 안 줄어? 많이 안. 아, 이거 새순이라서 많이 안 줄어구나. 원래 뽕잎은 많이 안 줄더라. 몇 분 정도 데쳐야 돼? 시간을 안 따져봐서 나는. 아니 끓기 시작하면 1분, 2분 정도. 2, 3분. 만져봐서 주부들은 만져보면 알아.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나 어른들은 알 텐데 나는 그 많이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만져보고 그랬죠. 근데 뽕잎나물이 요새 사람들 많이 먹더라. 건강식이니까. 그 뽕잎나물이 어디 하나 있잖아 이게. 이 뽕잎은 아무데나 산에 아무데나 가면 다 있어. 뽕나무는 그 인가 주변에 가면 다 있어.
여기도 목물로 소독되고. 새파란 게 예쁘네. 이렇게 하고 조금씩 올려놓고. 조금씩 올려놓고. 나는 작년에 이거 콩가루 묻혀서 쪄봤거든, 경상도식으로. 근데 그것도 먹을만 하더라고, 담백하고. 콩가루 묻혀갖고 부추를 쪄서 콩가루 묻혀서 먹거든, 경상도. 근데 맛있더라고. 애기니까 더 맛있지. 이건 글쎄 어린이들이니까. 지난번에 조금 이거 큰 거를 했잖아. 큰 거를. 지난번에 큰 거를 했지. 오늘 이제 저녁에 조금 묻히려고. 이걸 얼릴 거라니. 아, 얼릴 거야? 저녁에다 먹으려고? 애들은 뭐 해줄게. 내 손이 커서 한 주먹이 많어. 작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다 그냥 마늘만 넣어보자. 마늘만? 마늘하고 그냥 기본적인 게 맨날 파마늘 안 넣잖아. 파를 넣어보고 싶은데 파가 밭에 약을 해가지고. 그건 뭐야? 깨소금. 조선간장. 들기름. 들기름? 난 조미료를 잘 안 넣어. 워낙 맛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있고 원래 조미료를 잘 안 넣어. 그리고 요 간장 같은데 뭐 들기름 뭐 거기에서 맛있는 맛이 나. 어때 이제 한번 맛을 봐봐. 맛있어. 식감이 있네. 식감이 있어. 이제 저녁에 요거 이제 밥을 먹어봐야지. 밥 필요 없어. 뭐. 밥 그냥 먹어볼까? 이건 참기름. 참기름. 고추장 넣고 비벼도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대접이 적다. 큰 양푼에다 원래 비벼야 되는 거야, 이런 비빔밥은. 그냥? 자기가 조금만 하라 그러면. 아니, 조금만 하라. 저녁에 소식해야 돼. 살찔까 봐. 멸치가 무슨 살이 쪄. 멸치는 살 쪄. 멸치는 뭐 살 안 찐다고 생각해? 당신 한 수저 먹어봐. 돈가. 고추장에 들어가는 거 어때? 배부른데도 맛있다.